자, 이제 7번 해보자. 7번. 아, 7번, 8번. 7번은 11에 99승을 뭘로 나누래요? 100.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얘를 고쳐야겠죠? 일단 1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가 이제 100으로 나누려면 10의 거듭제곱. 그래서 얘를 일단 모양을 1 더하기 10에 99승이라 그러고 얘를 뭐 해봐야 돼? 2항 정리를 해보죠. 2항 정리하면 99시 0이고요. 더하기 99시 1에 10에 1승. 그다음에 99시 2에 10에 1승. 그다음에 99시에 99에 얘가 10에 몇 승이냐면 99승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10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것은 우리가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더하기가 있으면 뭐 하면 돼? 각각을 나눈 나머지랑 뭐 하냐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100으로 나누면 여기가 100 전부 다 이상이겠죠? 따라서 여기는 나머지가 전부 다 얼마야? 0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남은 숫자들만 마찬가지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1이죠? 1 더하기 990인가? 따라서 99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냐면 91. 9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눈 나머지, 요것도 자주 나와. 그랬죠? 이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온 문제. 요일 문제, 교과서에 각 교과서마다 한 문제씩 있는 거예요. 자, 45회, 오늘부터 45회, 45승, 뭐야, 45회 7승일째가 되는 날이 화요일.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45회 7승이 화요일. 그 다음에, 오늘부터 언제 거를 구하래요? 45 더하기 얼마? 1의 7승이 무슨 요일인지 구하래. 그럼 얘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오늘부터 며칠 뒤에. 뭐 5일 뒤에, 그렇죠? 5일 뒤에를 화요일이라고 해보자, 오늘부터. 그 다음에 오늘부터 그러면 17일 뒤에는, 아니죠. 19일 뒤에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래, 19일 뒤에. 목요일. 오늘 몇 일이라고요? 오늘부터 5일 뒤가 화요일. 오늘부터 19일 뒤는 무슨 요일인지 구하래. 그럼 우리가 어떤 요일을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는 나머지를 생각할 건데 얼마로 나눠야 돼? 7. 7로 나눠야 돼. 7일마다 반복이 되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19일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5. 5죠. 그럼 마찬가지 5일과 똑같은 무슨 요일이 돼야 돼? 화요일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요일을 구할 때는 얘를 나눌 건데 얼마로 나눌 거냐면 7로 나눠서 그 나머지랑 같은 놈이랑 요일이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얘를 일단은 마찬가지. 얘를 45 더하기 1승보다는 거꾸로 해서 1 더하기 다시 5승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구해보자. 자, 그러면 원래가 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 똑같이 2항 정리해보면 7시 0 더하기 7시 1에 45에 1승 7시 2에 45에 제곱 무섭죠? 7시 6에 45에 6승 더하기 7시 7에 45에 7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눠? 7로 나누자. 7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 7실, 7시 이런 데는 7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나머지가 0이니까 날라갔고요. 날라가 여기까지는 날라가겠더라. 뭐가 7이 들어가 있어? 여기요. 76, 72, 71. 7 곱하기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부 다 7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면 7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겠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1 더하기. 네. 마지막이 뭐가 돼? 45에 7승. 그런데 오늘부터 45에 7승이 화요일. 1일 더 있으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7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일을 구할 수가 있잖아. 화요일이라고요? 수요일이야, 다음. 아, 45에 7승이 화요일이잖아. 그거 다음 날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이 되겠다. 그래서 요일 문제는 교과서에 꼭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7로 나눈다고 생각만 하면 돼. 달력을 외워도 쉽지 않을 거냐? 달력을 외워. 달력을 외운다고 해서 대문제 가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14번. 그다음에 전개식에서 뭘 구할 거냐면 x의 개수를 구하라. 대전개식에서 x의 개수. 우리가 x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얘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랑은 누가 만나야 되냐면 x가 만나야 되고 얘랑은 상수와 얘랑은 마이너스 1승 계수가 만나야지 어디서?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2항 계수를 구해보자. 얘 2항 계수를 구해보면 뭐죠? 10시 아래 x의
10-R에 XM-1 승의 R이니까 XM-R 따라서 아 10CR에 X의 10-2R이다. 얘가 여기 이제 2항계수인데요. 그러면 얘가 얼마 얼마 되는 걸 찾아야 되냐면 만약에 1이랑 만나서 X의 계수를 찾으려면 얘는 1이 되는 게 X의 계수겠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X의 계수가 되려면 0승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하려면 마이너스 1승이 돼야겠죠. 그런데 R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지금 정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는 R은 없어요. 없고요. 0이 된 R은 없어요. 있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어요. 없더라.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안 된다. 따라서 될 수 있는 R은 유일하게 얼마밖에 없고요. 5밖에 없고요. 그에 해당하는 개수는 10C5인데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 앞에 숫자가 있으면 개랑 곱해지는 게 개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냥 10C5랑 1이랑 곱할 거니까 10C5가 바로 개수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줬다. 그러면 두 개만 더 쓸게요. 삼항정리랑 저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서 17번 자, 이번에 17번 얘의 정계식에서 X의 9승의 계수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각각에서 X의 9승의 계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했을 때 무슨 수열합이냐면 등비수열합이다. 따라서 얘를 우리 이제 등비수열합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2x에 그리고 1 더하기 2x에 몇 승에서? 10승에서 마이너스를 해야겠네. 얘를 이쁘게 쓰면 2x분에 1 더하기 1 더하기 2x 1 더하기 2x의 11승 이렇게 1 더하기 2x의 11승에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따라서 여기서 x의 9승의 계수 찾으려면 우리가 여기서 x의 몇 승의 계수 찾아야 되냐면 10승 그래야지만 나중에 나눠서 x로 나누면 x의 9승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몇 승의 계수 찾을 거냐면 10승 그러면 아 곧바로 여기를 2항 정리를 보면 11CR에 맞죠? 근데 뒤읽고 말이죠? 예. 여기 R승이니까 곧바로 R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야 돼? 10이 되네. 그래서 11, 10, 10. 10에 2의 몇 승? 10승인데 나중에 여기 2X로 나눌 거니까 이걸 얼마로 나눈 게? 2로 나눈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11, 10, 10 곱하기 2의 9승 그래서 11 곱하기 2의 9승이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아, 그 하나 하기 전에 29번 좀 하나 해줄게. 29번 혹시 푼 사람도 있을 건데 29번 좀 설명 좀 할게요. 29번 부분집합의 개수 기억나나요? 부분집합의 개수인데요,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N개인 이런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줄 알죠? 예. 지금 원소의 개수 10개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죠? 1024 1024였죠. 왜? 20승. 왜 20승? 뽑하거나 안 뽑거나. 그렇죠. 뽑히거나 안 뽑히거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그러면 A1은 뭐 할 수도 있냐면 거기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개. 우리가 그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는 놈이죠. 맞아요. 그래서 몇 승? 2의 10승. 그래서도 20승이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공집합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안 들어간 것까지 해서 20승이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런 부분집합이라는 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가 있냐면 한 개짜리. 아니 그 전에 일단은 뭐가 있냐면 아예 없는 공집합. 공집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짜리씩 있죠. 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짜리도 있냐면 두 개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 짜리가 몇 개도 있냐면 세 개. 마지막에 몇 개짜리까지 있어요? 열 개짜리까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이게 몇 승이라는 거야? 10승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다. 얘는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몇 개 뽑은 거냐면 0개. 그래서 10시 0. 그리고 얘는 원소 몇 개 뽑은 거? 한 개 뽑은 거. 그리고 여기는 이 중에 원소를 몇 개씩? 두 개씩 뽑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10시 10까지 뽑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10시 0부터 10시 10까지를 얼마라고 정했어?
이해십승. 그래서 또 이해십승계도 되고요. 다음에 이 중에서 뭐만 가져오라 그랬어? 짝수. 짝수. 짝수인 거는 지금 10의 제곱. 마지막에 10의 10, 중간에 10, 14죠. 따라서 우리가 10, 10, 10, 14 이렇게 짝수만 더하는 거는 얘가 있다면 얘 n-1승이었죠? 네. 따라서 원래 요것들 더하면 얼마냐면 얘 9승인데 얘를 하나 덜 더했으니까 빼기 얼마를 되네?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는 지금처럼 요거를 다 더해서 이게 10승이라고 좀 이해해줘야 돼요. 알겠죠? 좀 설명했고. 자, 마지막 34번만 해보자. 아마 이제 34번은 자꾸 풀다 보면 답은 여기 될 거예요. 이쪽 문제는. 시그마 K는 0부터 어디까지? 8까지 80K 얘가 80K 제곱이 N이 아니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모양을 잘 만들면 얘는 이런 얘기랑 같아요. K는 0부터 8까지 얘를 하나를 80K와 하나를 80에 8-K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가 뜨리,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80 0 곱하기 88 더하기 81 곱하기 87 더하기 점점점 88 하고요. 80 0이 만나는 거라고 했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어디서 만난 개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1 더하기 x의 8승과 그 다음에 1 더하기 x의 8승의 개수에서 이걸 쭉 전개했을 때 얘는 상수와 얘는 몇 제곱? 8 제곱. 얘는 몇 승? x. 여기는 x의 7승. 맞죠? 그것들의 이항 개수가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x의 몇 제곱에 요것을 전개한 x의 몇 제곱에 8제곱에 개수들의 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 얘 각각의 8승에서의 개수 합이니까 요걸 한 번에 쓰면 1 더하기 x의 몇 승이니? 16승이니? 여기서 x의 8제곱의 개수와 같더라. 따라서 16승이 되겠더라. 요거는 이제 이 문제를 유형은 자꾸 풀다 보면 아마 외울 수가 있을 거다.